안녕하세요. 이번엔 암호화폐 월렛 시장의 현재와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월렛은 단순히 자산을 보관하는 역할을 넘어 블록체인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월렛 시장의 변화, 개인 월렛의 장점,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본 월렛 관련 코인들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암호화폐 월렛 시장의 변화. 과거 암호화폐 월렛은 단순히 자산을 보관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암호화폐 구매, 스테이킹, 스왑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블록체인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월렛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탐색하고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월렛 시장의 성장을 크게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 월렛의 주요 장점. 편의성. 개인 월렛은 중앙거래소와 달리 KYC 인증이 필요하지 않아 접근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보자에게는 카드로 간편하게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중앙거래소 가입이 번거로운 사람들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익명성. 중앙거래소는 KYC 인증을 요구하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개인 월렛은 이러한 인증 절차가 없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사용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앞으로 개인 월렛을 선택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3. 중앙거래소의 한계와 개인 월렛의 소유권. 중앙거래소는 암호화폐를 관리하기 편리하지만 사용자가 소유권을 완전히 갖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TX 사태를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중앙거래소의 신뢰를 잃고 자산을 개인 월렛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수록 투자자들은 자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월렛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4. 월렛 시장 확장의 주요 요인. 블록체인 기반 카드. 메타마스크와 같은 월렛이 마스터카드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를 일상적인 지불수단으로 전환하며 월렛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DEX와 NFT 마켓플레이스. 탈중앙화 거래소 DEX와 NFT 마켓플레이스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 개인 월렛은 필수 도구가 되며 사용자 증가로 월렛 시장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입니다. 5. 투자 관점에서 본 월렛 코인. 월렛 관련 코인은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투자 매력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이프 팔에스 FP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월렛으로 장기적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시구팔 베트남 기반의 월렛으로 암호화폐 카드를 출시하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트겟 월렛 BWM 2분기 상장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코인은 월렛 시장의 성장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유망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암호화폐 월렛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며 블록체인 생태계와 긴밀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개인 월렛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월렛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특히 월렛 테마 코인들은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월렛 시장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춘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